여러분, 열띤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도 정말 진짜 재밌게 부르고 온 것 같아요. 네, 이 분위기를 이어갈 다음 곡은 뭐죠? 다음 곡은 브로크 발렌타인의 포커페이스입니다. 어? 그 노래 원래 레이디 가가 곡 아닌가요? 남자 보컬이 부른 날이 좀 새로운데요? 네, 맞습니다. 레이디 가가의 원곡을 브로크 발렌타인이 리메이크한 노래예요. 아주 강력한 에너지를 지닌 파워풀한 노래니까요. 신나게 즐기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만약 원곡을 아시는 분이 여기 계신다면 끝장 부분을 꼭 같이 불러주세요. 뮤직 큐! 최준성 예쁘다! 예쁘다! 소리가 안 나오는데요. 그 곡을 시작하기 전에 멘트를 좀 하자면 네, 저는 밴드, 대학교 밴드 활동을 좀 오래 해가지고 네. 밴드 이름이 조금 됐는데 또 밴드를 많이 모르시는 관객분들 입장에서 이제 대학교 밴드 동아리 공연을 보러 오면 사실 어떤 기대를 하고 오시는지는 잘은 모르겠어요. 지금은 저는 약간 일반인은 아니니까. 근데 그래서 혹시 여태까지의 메아리의 공연이 만족스러우셨던 분도 있고 또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셨던 분들도 있을 텐데 이제 그리고 많은 분들께서 기대하시는 밴드의 모습이 담긴 곡들을 아무래도 곡의 후반부에 모두 클라이맥스로 몰아놨어요. 그래서 이제 여태까지는 잔잔한 곡에는 잔잔하게 반응을 해주시고 신나는 노래는 신나는 노래에 반응해주셨다면 이제 마지막 클라이맥스에는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같이 섞어서 터졌으면 좋겠습니다. 해주실 수 있나요? 네! 조금 더 크게 대답해주세요. 가능한가요? 스탠딩은 나중에 계획이 되어 있어가지고 갑자기 당황했어요. 죄송합니다. 다 준비됐나요? 그럼 가보겠습니다.
차례